오늘도 절대 영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 30분 2부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지난 시간에 말한 세 가지 아젠다를 복습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취해 볼게요. 자, 영어는 더 이상 외국어가 아니다. 이해하시죠? 세계 공용어잖아요. 세계화 속에 내가 살고 있고요. 근데 내가 영어를 못하면 나의 언어를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 그만큼 도태되는 거죠. 근데 누가 그걸 모르나? 영어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게 문제죠. 자, 두 번째, 종교 차원에서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언어로 전하는데 언어가 돼야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언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막 해외에 나가서 뜨거운 가슴만 갖고 지금 전도를 하는데 문제가 좀 있죠. 이왕이면 영어가 되면, 근데 그걸 누가 모르나? 해도 해도 안 되니까 문제죠. 세 번째, 복음 전도 최고의 도구로 절대 영어를 채택할 만한가 안 만한가를 한번 생각해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십수년, 수십년 하는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원인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가 없고 일곱 가지를 착각을 합니다. 이걸 몰랐던 거죠. 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절대 영어는 논리가 당연하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영어 학습 프로그램 수백, 수천이 있었지만 그 학습 프로그램에 영어, 자기네들이 영어 논리가 있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나요? 있나요? 무조건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거 하면 무조건 되게 돼 있어. 근데 안 됐잖아요. 백분율로 따졌을 때 우리 모두가 잘안 됐잖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미국 가면 잘하게 돼 있고요. 그런 복이 없는 대다수의 우리 한국인들은 안 됩니다, 영어가. 될 수가 없는 논리적 구조를 지금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중에서 세 가지가 없고 일곱 가지를 착각을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산모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칠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산모에 대해서 살짝 가장 중요하니까 칠착보다 산모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겸해서 리바이벌 합니다. 자, 산모 칠착을 얘기하기 전에 언어 환경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항상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A 플랜과 B 플랜이 있습니다. A 플랜이 전공법이죠. 근데 A 플랜으로 해서 안 돼. 그랬을 땐 자산적으로 B 플랜을 생각하라는 얘기고요. 절대 영어는 Best of B 플랜이라고 하는 B 플랜 중에 최고란 얘기를 하는 거죠. A 플랜은 뭐냐면요, 모국어 습득식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B 플랜은 외국어 학습식입니다. 요두개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모국어 습득식은 모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뭔 차이가 있냐면 문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문법을 안 배우는데 문법이 되는 게 모국어 습득식입니다. 문법이 되고 안 되고는 뭐냐면 말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으면 문법이 되는 거예요. 6살, 7살 내는 우리 유치원 애들, 엄마 나 내일 소풍 갈 거야 그러지 갔었어 안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걸로 영어를 배우려면 시제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야 되는 거죠. 엄마 나저 예쁜 인형 사줘 그러지 인형 예쁜 사줘 이렇게 품사의 위치가 벌써 정리가 돼 저절로 정리되죠. 모국어 습득식은 문법을 안 배워도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그 모든 거 외국 사람들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부러 이해하면서 배워야 되는 게 외국어 학습식인 거죠. 근데 이렇게 문법을 안 배워도 문법이 모국어처럼 틀려면 조건이 있죠. 뭐죠? 5살 미만의 영어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 원하는 외국어권으로 가야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외국어 가면은 왜 모국어 습득식이 되냐면 나의 아직 여물지 않은 머리가 뇌가 여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영어 환경 속에서 모든 영어 환경 속에서 저절로 트게 돼 있는 게 모국어 습득식이죠. 근데 대다수의 백분율로 99%는 이렇게 어렸을 때 외국어 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죠. 그러면 외국어 학습식으로 일부러 문법을 잡혀야 되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언어가 한글 환경으로 돼 있어요. 한글 환경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돼요? 이 우리말을, 이 한국말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지? 이런 식으로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 건데 우리는 B 플랜인데 A 플랜 식으로 영어를 자꾸 영어 문장 속에서 헤맸던 거죠. 그래서 안 됐던 거죠. 지금부터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영어를 다시 공부해 볼까 결심하잖아요. 뭘 어떻게 할래요? 지금까지 해서 안 됐는데.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영어 공부할 때 영어를 보는 문자가 영어가 되면 절대로 그건 실패를 합니다. 한글이 돼야 돼요. 한글이 되면서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이런 식으로 국리를 해갖고 나가는 거죠.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자, 삼모칠착인데 삼모 지난 시간에 했지만 한번 복습 겸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첫 번째 없는 게 뭐라고 그랬죠? 우린 지금까지 영어에서 한글로 공부했어요. 떠듬떠듬 말도 못하면서 그 어려운 빽빽한 영어 문장을 한글로 해석을 했어요. 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영어 많이 나냐 영어 공부 많이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착각한 겁니다. 이거는 영어를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영어를 이해할 일이 거의 없어요. 직업적으로 1%. 특정 뭐 번역을 한다든가 뭐 어떤 빽빽한 원문을 읽어야 된다는 어떤 1% 직종에 있는 사람 외에는 우리가 영어 문장을 보고 한글로 해석할 일이 없는데 우리는 지난 십수년, 수십년 동안 그 행위를 해온 거죠. 전혀 쓸모없는 일을 한 거죠.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목적은 왜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우리말을 입에서 영어로 어떻게 하지? 이걸 고민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했다 안 했다? 안 했던 거죠. 즉, 우리는 십수년 동안 또는 수십년 동안 영어 안한 거예요. 안 하고 한글로 좀 착각을 해요. 쓸모없는 영어를 이해 위주로 가면서 했으면서 그걸 내가 영어 공부 왜 했는데 안 되지? 사실은 영어를 안한 겁니다. 한글에서 영어로 했어야 이게 영어인 거예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니까 2, 3일이면 영어가 되는 그런 방법을, 툴을 잡아낸 거거든요. 자, 두 번째 없는 건 뭐냐면, 그럼 한글에서 영어로 한다는 건 이해가 됐어요. 그죠? 이해가 됐어. 그럼 그 방대한 걸또 어떻게 하냐? 수학으로 설명할게요. 전 세계인들이 수를 셈하는데 집중적으로 연습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구구단만 했어요. 구구단만 친구하고 네가 물어봐, 내가 할게. 내가 물어봐, 네가 할게.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함수 방정식 친구들하고 놀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구구단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단단이, 10단이, 100단이 3년 동안 습의 세월이 있었던. 그래서 지금 7, 8, 2, 56, 8, 8, 2, 64가 나오는 거죠. 자, 구구단은 수를 셈하는 데 있어서 왕도입니다. 즉, 수학 세계에서 엔진이 바로 구구단인 거예요. 구구단이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럼 이공계 학문이 가능할까요? 이공계 학문은 물리학, 뭐 화학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다 구구단 개념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구단을 못해. 그러면은 그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이제 구구단은 수의 세계에서 왕도이고 수의 세계에서 엔진인 겁니다. 그럼 영어에서도 어떤 이것만 하면 영어가 되는 뭔가가 있었을 텐데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영어의 정론이 뭐예요? 영어의 왕도는 있다 없다? 없다로 들려왔잖아요. 모든 책 머리말에는 50% 이상의 영어의 왕도는 없으니까 이책 가지고 주야장창 열심히 하세요. 이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김양석 박사가 영어의 왕도를 만들어 냈다고 남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방향성을 잡았잖아요. 한글에서 영어로 하는 이게 영어를 튼 영어로 말하는 튼 방향이잖아요. 근데 우리말 서술어에 따라 수천만 문장은 6개 패턴밖에 없다는 걸 잡아냈고요. 비동사 패턴, 일반 동사 패턴, 진행형 패턴, 현재 완료 패턴, 수동태 패턴, 의문사 주어 패턴. 근데 그중에 비동사 패턴이 25%, 일반 동사 패턴이 70%. 요두 패턴만 가지고도 거의 95% 이상, 100%까지 자유자재로 말할 수 있는 걸 잡아낸 거지. 이것만 집중적으로 일단 하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골격이 잡히는 겁니다. 언어의 골격. 7, 8, 2, 56에 나오듯이 너 어제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너 네가 어제 어디 있었어? Where were you yesterday? 이게 반사적으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일단 이 골격 틀을 잡아놓자. 이 간단한 문장도 가만 있어봐. 이거 문장을 어떻게 말하지? 외국 사람이 앞에 있는데 생각하는 순간 영어를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6PA, Six Patterns of Asking. 평소문은 Six Patterns of Sentence, SPS라고, SPS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없었던 거죠. 근데 이걸 만들어 놨으니까 수학으로 치면 구구단을 만들어 낸 거예요. 잡아낸 거예요. 체계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면 이거를 먼저 해야 될까요? 안 해요? 이걸 먼저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걸 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여러 공부 바운드가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동시 통역사도 이걸 와서 배우고 갑니다. 왜? 몰랐거든요. 본인은 저절로 이게 되는데 이게 어떤 통일성이 있어서 이게 진행된. 그래서 남들을 가리킬 때 동시 통역사가 남들 못 가리켜요. 자기는 너무나 잘하는데 사람들은 너무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괴리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6PA가 답이다 하고 이걸 배우는 거죠. 토익 만점 맞은 분들도 절대 영어 이 6PA를 꼭 배웁니다. 알면. 그죠? 자, 그래서 영어의 왕도고 영어의 엔진이 만들어진 거예요. 6PA, 6PS. 이걸 먼저 하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없는 것은 모든 배움이라는 모든 게 몸으로 트는 우리가 말도 몸입니다. 이게 뇌가 아니에요. 입은 몸에 속하는 겁니다. 뇌에서 배운 걸 몸으로 하려면 최소한 구구단조차도 그 꼴랑 별것도 아닌 한 페이지 정도의 구구단도 3년 걸린 거예요. 7826, 8864가. 자, 그러면 학과 습의 비율이 1대 99라는 걸 몰랐던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1% 하게만 몰두한 거죠. 언어는요, 공부가 아니에요. 훈련이고 생활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부만 해버렸던 거죠. 자,
9구단을 외웠어요. 외웠는데 7, 8, 2, 56이 아직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냐면 7, 8이 뭐더라? 아, 깜스바. 아, 내가 외웠는데 7, 2는 7, 7, 2, 14, 7, 3, 21. 이러고 있는 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한국 영어는. 그러면 이걸 훈련할 수 있는 99%의 시스템, 10의 시간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절대어는요, 15시간 만에 영어가 훤히 트이게 됩니다. 근데 15시간 동안 학은 요 지금 30분, 1시간이면 충분하고요. 14시간 동안 제가 이렇게 정교하게 짜는 프로그램대로 휘몰아치기, 습으로 휘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하고 15시간 하면 영어가 트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 본인이 이거를 반사적으로 하도록 체화시키는 건 본인의 역량에 달린 거죠. 즉, 대한민국 영어는 지금까지 1% 하계만 몰두했기 때문에 영어 학위 가진 분들도, 영어를 가르치는 분들도, 그리고요, 토익 900점 이상 되는 분들도 영어로 반사적으로 말이 나오는 건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쪽, 그분은 무능한 게 아니라 그쪽으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절대 영어 6PA를 집중적으로 연습하지 않은 취지에서 지금 제가 자꾸 국민 계몽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영어는 뭐가 없었다? 습이 없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산모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오늘은 7착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한국 영어에 대단한 착각이 있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될 7가지가 있어요. 근데 7가지에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 영어입니다. 해서는 안될 것만 골라서 한게 대한민국 영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7착이라고 제가 명칭을 줬어요. 자, 한번 이걸 말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동화될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7가지 착각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영어 스펠링 외웠죠? 이게 착각한 겁니다. 두 번째, 영어 문장 보고 열심히 해석했죠. 이건 정말 대한민국 영어를 말아먹은 주범이고요. 세 번째, 영어 문장, 영어 발음 신경 썼죠. 영어 발음 신경 쓰면 안 되는 게 착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무조건 뭐 1000개, 2000개, 뭐 22000 vocabulary 외웠죠.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외웠죠. 열심히. 자, 그 다음에 자녀만 영어 공부를 해. 엄마, 아빠는 안 하고요. 이것도 이제 엄마를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원어민하고만 있으면 조금 영어가 될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다 착각인 거죠.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착각 스펠링 외우기 얘기할게요. 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이게 지금도 여러분들 영어 공부한다면 스펠링 열심히 외우죠. 총체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절대로 스펠링은 외워선 안 되는 겁니다. 자, 입증시켜 볼게요. 자, 냉장고라는 단어 봤습니다. 레프리지레이터 영어 말고요. 자, 우리말로 우리 애들이 이 냉장고란 단어를 익힐 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 냉장고란 단어를 익힐 때 언제 우리가 스펠링 외운 적이 있나요? 만약에 스펠링 외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니은에다, 에에다, 이응에다, 지세다, 아에다, 이응에다, 기역에다, 오. 이렇게 외우는 게 스펠링 외우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단한 사람도 이렇게 외우는 사람이 없는데, 이 단어가, 모든 단어가 익혀졌어요. 어떻게 익혀졌을까요? 음절로 익히는 겁니다. 음절로 소리로 들으면서 익히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음절로 소리를 들으면서. 음절이라는 건 뭐냐면 자음과 모음이 어우러져 나는 최소한의 단위를 음절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냉장고 한꺼번에 못 쓰고 냉장고를 들으면서 익혔던 거예요. 그게 받아쓰기 딕테이션인 거죠. 응? 자, 우리는 학생이란 단어 student를 student 얼마나 많이 외웠습니까? 자, 그럼 미국 사람들도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죠. 근데 한 사람도 안 외웁니다. 우리가 우리 단어를 익힐 때 철자를 안 외우듯이 미국 사람도 한 사람도 안. 근데 우리는 열심히 STUDENT, government, GOVNM 이런 식으로 외웠던 거죠. culture, CULTURE. 얼마나 어이없는 짓을 했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6학년 아이한테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영시가 여기 앉아봐. 6학년이고 학원도 다니는 애죠. 통신이 영어로 뭔지 아니 몰라요. 통신이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한번 따라해볼래? 네, 커뮤니케이션. 너 이거 영어로 써봐. 깜짝 놀라요. 영어 스펠링도 안 외웠는데 어떻게 써요? 너쓸수 있어. 못 쓴다니까요. 선생님이 부르는 것만 써볼래? 자, 6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컴만 써보세요. 컴. COM 나오잖아요. 뮤만 써봐. MU 나오잖아요. 니만 써봐. NI 나오잖아요. K 써봐. K에서 얘가 좀 망설였어요. 틀렸다고 치자고요. K가 나올 수도 있고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어렵잖아요. 여기선 좀 틀렸다고 생각하자고요. 그 다음에 션 써봐. 션은 다 TION이죠. 이렇게 써. 그럼 거의 90%가 얘는 맞은 거예요. 90% 맞았는데요. 이걸 굳이 COMMUNICATION 이렇게 외울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통신이야. 이것만 알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아까 K 부분이 C 뒤에 A가 올지 E가 올지 어렵잖아요.
영어만 그런 게 아니야. 우리 어느 언어든지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말도 냉장고, 아이가 나오고 어떤 애들은 냉장고를 쓸 수가 있잖아요. 어휘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엄마가 느닷없이 국문학 박사가 학자가 된것 마냥 냉이야, 이거는 냉이 아니고 발음까지 새삼스럽게 하면서 이렇게 고치시켜 주잖아요. 냉장고요. 이러면서요. 즉, 어떤 자음과 모음이 어려져 어려운 부분만 좀 신경 써가지고 연습하면 되는 거지. 그것 때문에 CO, MMU, NICA, CO, MMU 이렇게 하다 보면 음과 뜻을 오히려 잃어버린 경우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절대 수폐를 외우지 말고 따라해 주십시오. 소리 나는 대로 익혀라. 소리 나는 대로 익혀랍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대한민국 영어의 비극이 발생됩니다. 어떤 비극일까요? 자, 영어는 말하기와 듣기가 있어요. 어느 언어든지 간에. 근데 말하기와 듣기의 비중을 몇대 몇으로 공부하면 좋을까요? 자, 뭐 5대 5? 안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요. 난 100대 0이라고 하고 싶어요. 100이 뭘까요? 듣는 겁니다. 저는요, 다 들을 수 있다면 말 한마디, 말 못한다는 저 바보야, 말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듣는 한이 있더라도 다 들을 수만 있다면 원이 없겠어요. 듣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를 다 들을 수 있다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지장 없어요. 생활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뉴스 볼수 있고, TV 볼수 있고, 토크쇼 볼수 있고, 누가 내 욕하는 거 들을 수 있고요. 그죠? 아, 과묵해서 말안 한다고 생각하고요.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도 듣진 못하고 말만 따발따발 잘해. 이거는 못 살아요. 이건요. 자, 그래서 듣기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비율을 따진다면 1대 99라고 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99%가 뭐예요? 듣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형을 가지고 말하기는 얼른 튼 다음에 그 다음에 듣기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듣기는 어려워요. 계속 노출시켜야 되는데 이 일상 중에서 그게 가능하냐고요. 자, 그런데 이 스펠링 외운 게 대한민국 영어의 듣기를 막아버린 주범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영어 단어를 익힐 때 원어민 발음으로 귀로 익혔어야 되는 거예요. culture, 문화, government, 정부, 그죠? patriotism, 애국심 이런 식으로 우리말 발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원어민 발음으로, 원어민 발음하고 우리 한국식 발음은 뭐가 다르냐면요. 미국 원어민 발음은 배에서 나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연음이 저절로 형성돼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익숙해야 되는 거죠. 한국 사람들 발음은 목에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어 한번 아예 뭐 보이 해보세요. 목에서 나오죠. 미국 사람들은 아, 뭐 배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의 단어를 처음부터 소리로 익히면서 원어민 소리를 단어로 익히면서 했어야 돼. 언제부터? 어렸을 때부터요. 유치원 때부터. 그죠? 조기 교육이 활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소리만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스펠링 외워버린 거예요. 듣는 게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안 들었던 거죠. culture, culture 이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영어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뭐가 문제예요? 못 들어요. 단어 하나가 연습을 안 해요. 어렸을 때부터 연습이 된게 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1대 99. 듣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이 스펠링 외운 게 대한민국 영어의 듣기를 막아버린 주범 중에 하나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스펠링 외운 거 착각한 겁니다. 스펠링 외우지 말고 어떻게 소리 나는 대로 익혀란 얘기죠. 자, 두 번째 해석하기입니다. 영어 공부할 때 해석해야 될 거예요? 말아야 될 거예요? 우리 얼마나 열심히 했냐고요. 이거는 진짜 대한민국 영어를 망쳐버린 최고 주범입니다. 아까 스펠링 외운 게 30%의 주범이라면 이 해석하기는 70%의 주범입니다. 한번 볼까요? The lady goes to Lotte Hotel in Busan and midnight by red kind red dress to meet her lover. 이 문장이 있어요.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면 마침표서부터 올라와야 돼요. 주어를 한 다음에 the lady 숙녀는 그녀의 애인을 만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차를 타고 자정에 부산에 있는 호텔로 간다. 해석 잘 됐어요. 근데 여기서 대한민국 영어를 망친 주범이 있어요. 뭘까요? 뭘까요? 해석한 게 잘못되면 해석 자체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중고등학교 때 무슨 종합영어 무슨 기본영어 그런 다 해석을 했어요. 해석하는 습관에 우리는 아주 그냥 몸에 쩔어 있는 거죠. 해석을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주어는 주어 자리는 똑같아요. 영어나 우리말이나 주어 맨 앞에 있는 것도 레이드 숙련을 한 다음에 마침표서부터 올라가요. 마침표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마침표서부터 올라가야 돼요. 왜 내가 제가 세 번씩이나 강조를 했을까요?
자, 이미 나와 있는 지면은 뭐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옆에서 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똑같은 얘기를 미국 사람이 내 귀에 들려줄 때 앞에서부터 뒤에서부터 들려요. 앞에서부터 들리는데 우리는 멍하니 기다렸다가 뒤에 다 마침표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해석한다는 그런 습관에 절여 있는 거죠. 그럼 이런 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너한 문장 먼저 말해봐. 다 말했어? 그럼 난 이제 해석해 볼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어떤 우리가 악습에 젖어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 하실까요? 앞에서부터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을 했어야 돼요. 언제부터? 유치원 때부터. 자, 한번 연습해 보자고요. 자, 이 문장이 통으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귀에는 지금 The Lady만 들렸어요. The Lady. 느껴지잖아. The Lady만 느끼면 되네요. 그 다음에 뭐예요? Goes. Come back. 그죠? Through the hotel. 그 다음에 In Busan. 알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알잖아요. 여기까지. 뒷내용은 안 나왔어요. 어디 마침표가 어딨어요. 그 다음에 At midnight. 차중에. By red. 빨간 차를 타고 In red dress. 빨간 옷을 입고. To meet. 만나러. 그죠? 누구를? 그녀의 애인을. 이게 이제 느낌이 오면 끝. 이걸 정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느낌을 대충 알고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대충 전하고 이게 지금 KTX 속도로 지금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언제 마침표서부터 이런 습관이 우리가 절여 있는 거죠. 우리가 첫 출발부터 정말 너무나 잘못된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해석하지 말고 어떻게 한다고요? 들리는 대로. 앞에서부터 책을 읽으면 읽는 대로 직독직해라고 하죠. 그게 그 말이에요. 들리는 대로 느껴라 하는 거죠. 들리는 대로 읽는 대로 느껴라 하는 거죠. 자, 이게 왜 대한민국 영어의 70%를 망쳐버렸냐? 들어야 되는데, 앞에서부터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고 뒤에서부터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석하는 습관. 즉, 듣는 자체를 막아버린 게 해석한 거예요. 어이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자, 해석하면 안 되고요. 들리는 대로 느끼고. 앞에서부터 책을 읽으면 그냥 손이 지나가는 그냥 눈이 가는 대로 느껴지는 느끼면 되교돼 있는 겁니다. 해석하기 착각한 거 맞죠? 세 번째, 영어 공부할 때 영어 발음 신경 써야 될까요? 안 신경 써야 될까요? 당연히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하겠죠.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영어 발음 신경 쓰면 영어 며칠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미국인 친구하고요, 일본인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왔어요. 얘네들이 우리 음식을 좋아하고요. 우리 말도 배우는 중이래서. 그래서 그냥 김치찌개를 해놨는데, 미국인 친구가 들어오면서 문지방 넘어가면서, 오우, 미스터 김, 나밥 먹었어요. 하면서 들어오고, 일본인 친구는, 오우, 나도 밥 먹었습니다. 하면서 들어왔어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외국인이 자기네 억양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거 정상적인 거예요. 그럼 한국인이 콩글리시를 하는 거 잘못된 거야? 정상이에요. 프랑스 사람은요, 어떤 친구가 아주 그냥 미국인 친구가 막 그냥 완벽하게 프랑스 말을 하면 야야 재수없어 그냥 너희 니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얘기죠.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영어를 발음하는 거예요.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발음하는 거죠. 좀 어눌하면 어때요? 그죠? 영어 발음 정확하게 하려고 한마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콩글리시를 따발따발 말하는 게 좋을까요? 후자죠. 자, 우리 초등학교 5학년 아이한테 엄마가 너 L 사운드, R 사운드 아직도 그걸 구별 못해? 라고 한 번만 으름장 놓으면 얘는 입 닫습니다. 평생. 무서워서 어떻게 영어를 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발음 부담 갖지 말고요. 발음을 신경 쓰는 순간 반대급부로 뭐가 상쇄되어 용기가 죽게 돼 있는 거죠. 겁나서 어떻게 발음해요? 그래서 발음 부담 갖지 말고 용기 있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영어 발음은 언제 신경 써야 되냐면요. 최소한에 발음 신경 써야 될 타이밍이 있어요. 제가 무조건 발음 좋은 게 좋지요. 근데 좋은 게 좋은데 그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발음을 신경 쓰면 그냥 몇 발자국 나가다 포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신경 쓰냐면 자, 영어 문장이 가능할 때 앞에서 얘기해 너 어제 뭐 먹었니? What did you eat yesterday? 떠듬떠듬 문장 조합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발음을 언제 신경 쓰냐고요. 단어 하나하나 발음을 언제 신경 쓰냐고요. 신경 쓰면 안 되고요. 문장 조합이 뭐 콩글리시가 됐든 어떻게 됐든 이제 문장 조합이 먼저 된 다음부터는 이제 What did you eat yesterday? 이게 나오면은 많은 문장을 빨리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는 발음이 좋아집니다. 연음이 저절로 형성되고요.
What did you yesterday? 그래서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문장 조합을 먼저 너 어제 뭐 먹었니? What did you yesterday? 의조 주동날을 통해서 문장 조합을 하게 한다면은 다섯 번, 열 번씩 감정으로서 자꾸 말하게 만듭니다. 말하게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꼭 미국 사람 흉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 사람 전체는요, 미국에서 어렸을 때 가지 않는 한 A플랜으로 공부하지 않는 한이 모음 발음이 되게 어려워요. 그걸 따라가려면 나중에 그거는 클리릭을 정상적으로 하든가 아니면 이 정도 발음이면 돼. 이제 그렇게 자족하든가요. 그래서 발음 신경 쓰지 말고, 그죠? 용기 있게 말해라. 발음은 언제 신경 쓴다? 문장 조합이 가능한 이후부터 신경 쓴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어. 여러분들 또, 아, 나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영어 공부할래? 그러면 또 단어 천 개, 이천 개 외우다가 포기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원장님, 저 보케이블러리 22,000원 다 외웠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굉장히 한심스럽게 생각을 했어요. 22,000 보케이블러리를 외우려면 얘는 2년 동안 여기에 몰빵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단어 테스트 한게 아니라, 너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해봐. 문장을 물어봤던 거예요. 너 어제 뭐 먹었니? 영어로 말해봐. 못해요. 문장화 될수 없다면 수천만 단어가 무슨 소용이 되냐고요. 구슬이 선말이라도 꿰어야 법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단어 급한 거 절대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강의할 때, 미국에서 백화점을 갔어요. 냉장고, 레프리제러를 가러 갔는데, 레프리제러 단어를 몰라. 그러면은 I need a 냉장고 우리말로 하라고 해요. 그죠? 그럼 미국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What is 냉장고? 그러면 machine, cool, food. 그러면 refrigerator 하면서 미국 사람이 아무튼 예를 들었어요. 그건 중요한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니고 I need a 냉장고, I need a refrigerator. 이 문장 전체가 나오는 게 중요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외에는 미리 외울 필요가 없고요. 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롯데호텔 125층 타워를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라는 거는요, 재료입니다. 건축할 땐. 제 모든 재료예요. 그럼 125층 롯데 타워가 올라갈 때 재료가 필요하다면 남한산성까지 산처럼 재료가 미리 다 있어야 되는데, 재료 싸놨나요?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펜스 쳐놓고 뭐만 올라가요? 철골 빔만 올라가요. 철골 구조만 올라가는 거죠. 골격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아마 전 세계에서 김양석 박사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 영어 문장에서 골격을 한국인인 김양석 박사가 잡아낸 거거든요. 자, 6PA가 바로 그 골격인 겁니다. 자,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혀란 얘기죠. 자, 비동사는 비동사 골격, 일반 동사는 일반 동사 골격, 진행형은 진행형, 비동사는 의비주나, 일반 동사는 의조주동나, 진행형 의비주동나, 현재형은 의해주동나, 수동태는 의비주동나, 의문사 주어는 의동나, 이 골격을 잡아낸 겁니다. 이걸 먼저 하란 얘기죠. 이걸 먼저 한 다음에 필요한 단어는 많지가 않아요. 자기한테. 의사들은 의학용어 하고 나서. 이 문장 조합이 한다는 이제 다음 주에 학회에 발표한다고 해서 천 단어를 의학용어를 외웠어요. 문장 조합이 안 되는데 뭐 어디다 쓰냐고요. 근데 6PS만 딱 갖춰지면 그냥 몇 개, 많이 안 필요, 몇백 개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6PA로 먼저 문장의 골격을 익히는 게 우선이죠. 단어 그렇게 급한 거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영어 문장 많이 외웠죠. 무슨 생활에서도 많이 외웠어요. 대학 다닐 때. 그래서 10권을 무슨 생활 영어 달달달 외워서 외국에 나가서 딱 써먹으려고 했는데 한 문장도 못 써먹은 거예요. 왜? 내가 외운 걸 써먹으시는 환경이 맞아야 되는데 환경이 아니, 안 와. 그 환경이. 다행히 와봤자 한 문장 툭 던지고 나서는 또, 그 망연한 거고요. 그죠? 절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절대형을 하게 되면 어떤 우리말이든지 영어로 탁 나오게 돼 있어요. 뭐 때문에? 6PA 때문에. 바로 너 어제 뭐 먹었어? What did you eat yesterday? 너 어제 어디서 왜? Where were you yesterday? 이 바로 나오게 돼 있는 거죠. 수천만 영어 문장이 우리말 서술할 때 여섯 개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말이 영어로 반사적으로 나오는 훈련을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어 문장은 절대 외우지 마십시오. 쓸 일이 없습니다. 그 문장을 쓸 일이 없어요. 뭐 영어로 시 쓴다면 뭐폼 잡고 한번 읊는 정도는 될지 몰라도 일상적으로는 쓸 일이 없어요. 물론 뭐이 물건 살때 여행 갈때뭐 가장 기본적인 그건 아주 초보적인 단계고요. 우리가 지금 그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니까. 영어 문장 외운 것도 착각이고요. 자, 그다음에 부모가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애들만 보내. 언어는요, 생활입니다. 생활에서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의 영어 발전을 원한다면 진짜 부모가 먼저 영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하면 안 됐죠. 왜? 또 토익식으로 할거 아니에요. 1% 하게만 집중하고요. 어쨌건 했고요. 근데 말을 못 해. 부모가 말 못하는 영어를 했는데 그걸 다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6PA, 6PS는 부모가 유리할까요? 초등학교 자녀가 유리할까요? 부모가 유리해. 왜? 현재, 과거, 미래 이런 개념. 그리고 진행형.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부터 결과되었거나 계속되었거나 경험되었거나 그 다음에 완료되는 이런 뉘앙스. 그 다음에 수동태의 뉘앙스, 의문사가 주어진 이런 전체적인 걸 이해를, 여섯 가지 패턴을 이해하는 데는 엄마가 더, 국문학자들이니까요. 말의 달인들이니까 더 유리하단 말이에요. 먼저 한 다음에 자녀들한테 이 절대영어 6PA를 이끌어주라는 얘기죠. 그럼 얼마나 가정에서의 그 어떤 교육, 엄마의 위상도 세워질 거고요. 그래서 엄마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냥 애들만 학원에 밀어넣은 게 문제였다는 얘기는 착각한 거라는 얘기네요. 자, 마지막으로 원어민하고 같이 있으면 영어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절대 한국어로 완성을 했어요. 제 대학 동기가 전화가 왔어요. 절대 한국어 완성했다면서. 그래요. 나 베트남에 가서 이제 정년 퇴직했는데 한국어 강사나 할까 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너 그럼 베트남 말 아냐 그랬어요. 몰라. 그러니까 예의 사람아. 모든 언어는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아는 사람만이 한쪽에서 한쪽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거야. 한쪽 언어를 모르면 가르칠 수 있는 자체가 없네. 자, 우리 한국에서 지금 저기 뭐야,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많이 이제 몇백만 원 받고 이제 몇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해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 1급, 2급 땄어요. 그럼 베트남에 가서 베트남 말을 모르는데 가르칠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한국인 자체가 한국어입니다. 배울 필요 없어요, 새삼스럽게. 그럼 일본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려면 일본어 능력 시험을 봐야죠. 베트남에 가서 한국어를 가르치면 베트남 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거죠. 그쪽으로 포인트를 했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줬다 이거 엉뚱한, 지금 말도 안 되는. 아니, 베트남 말을 모르는데 우리 한국인들이 가서 뭘 어떻게 가르쳐요? 양국의 언어를 같이 아는 사람을 하는 거죠. 원어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말을 모르는 원어민들은 우리한테 1도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MB 정부서부터 수백조의 돈이 그냥 혈세가 흘러가면서 원어민 정책 썼어요. 유치원서부터 대학까지 그거 다 그냥 집주고 차주가면서 이제 월급 어마어마한 월급 줘가면서. 근데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왜 없었다? 야, 우리말을 모르는 영어권 사람들은 절대로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어느 시점부터는 원어민이 필요해요? 어느 시점부터 필요할까요? 자, 사지선댕으로 문제 낼게요. 다음 원어민은 어디에 속할까요? 복싱 권투자장에서. 자, 관장, 코치, 선수, 스파링 파트너. 어디에 속할까요? 스파링 파트너입니다. 원어민들은 스파링 파트너로 내가 한번 활용해 보는 거예요. 내 영어 실력이, 내가 권투가 어느 정도 돼 볼까? 거기에 맞는 사람하고 한번 해보면 되는 거지. 걔네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어민들을 내 체급에 맞춰서 활용하는 것뿐인 거죠. 그러면 어느 시점부터 내가 원어민이 있으면 좋을까요? 그 타이밍이. 내가 어느 정도 뭔가가 돼야 되죠. 그래야 스파링을 하죠. 그게 뭘까요?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에 원어민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아주 활용하기. 에릭, 내가 내일 오픈 코스로 서비스 할 거니까 나하고 내일 놀자. 아침에 몇 시에 만나가지고 영화 구경도 가고 상대 트래킹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 과정에서 막 아블라블라 해가면서 이제 내가 한번 활용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도 걔가 나한테 뭘 가르쳐 주거나 득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과정에서 내가 특 트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용기도 얻고 동기부여도 얻고. 그래서 이 모든 게 6PA가 있어서 가능한 거란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곱 가지 착각 잘 들으셨나요? 복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일곱 가지 착각. 첫 번째가 뭐죠? 영어 스펠링 외운 거 착각한 거죠. 영어 문장 해석한 거 착각한 거죠. 영어 발음 신경 쓴거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운 거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외운 거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자녀만 영어 공부시킨 거 착각한 거죠. 그 다음에 영어 원어민 만나면 무조건 영어가 된다는 거 착각한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어 스펠링 외우지 말고 뭐 하라고요? 소리 나는 대로 익히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리 나는 대로 익히자. 두 번째, 영어 문장 해석하는 대신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들리는 대로 느끼는 연습하자면. 들리는 순서대로 느끼는 연습하자는 거죠. 자, 영어 발음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용기 있게 거침없이 말하자는 얘기죠. 영어 발음은 언제부터 신경 써요? 문장 조합이 가능한 다음에.
근데 문장 조합은 6PA, 6PS 절대 영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외우지 말고 먼저 뭐 하라고 그랬죠? 6PA로 문장의 골격을 먼저 익히란 얘기죠. 단어 급한 거 아니란 얘기죠. 영어 문장 외우지 말고요. 6PA로 어떤 우리말인지 영어로 반사적으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모가 먼저 6PA를 해서 자녀 영어를 이끌란 얘기죠. 그 다음에 원어민은 6PA로 내가 영어로 질문이 가능한 다음에 원어민을 만나면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영상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전에 영상하고 그래서 반복 시청을 왜 논리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리화가 돼야 비로소 영어가 새롭게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말이 되는 영어가 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자기진단 테스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열 문장은 내가 제시하는 열 문장은 영어로 반사적으로 나와야 돼. 여기에 나오는 문법은 중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1학기 때까지 배운 문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3이 됐고요. 영어 학위를 가지고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다음에 토익 900 고득점자였는데 이게 안 되면 말이 되겠냐고요. 중학교 1, 2학년 때 해야 되려니. 그러니까 우리가 각인해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 두 번째, 작년에 그녀는 어디에서 살았니? 세 번째, 저 빌딩은 언제 지어졌니?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녀는 얼마나 여기 있었어? 자, 왜 내가 그녀를 만나야 하나요? 누가 내 물을 마셨니? 그 다음에 그들은 어제 왜 싸우고 있었니? 언제 여기를 떠날까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나요? 자, 그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네. 자, 이 문장을 하나씩 보자마자 7, 8, 2, 56. 7, 8, 2, 마드라, 모드라, 하마스바, 지리런, 지리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왜 우리가 여기에 있지는 끝글자가 있다. 비동사. 명사이다, 형사다, 장소에 있다면 비동사 앞에 있다. 그러면 의비준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죠? Why are we here? 하면 25%, 수천만 문장의 25%가 되는 거죠. Why are we here가 되는 거죠. 작년에 그녀는 어디에서 살았니? 그러면은 이건 살다는 일반 동사예요. 그러면 의조 주동 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작년에 그녀는 어디에 살았니? Where did she live last year? 그러면 수천만 문장의 70%가 정확하게 되는 거죠. 저 빌딩은 언제 지어졌니? 지어졌어. 수동태네. 그러면 의비 주돈 나에 넣어서 말을 하면 됩니다. 저 빌딩은 언제? When was 3인칭 단수니까 was that building built 하면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When was that building built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녀는 얼마나 여기 있었니? 얼마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었냐를 물으면 이건 현재 완료를 하는 게 좋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의해 주돈 나에 넣어서 물어보면 말하면 되는 거죠. 그녀는 여기에 얼마나 how long 주어가 she 그녀니까 has가 나옵니다. How long has she been here가 나옵니다. How long has she been here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How long has she been here? 왜 내가 그녀를 만나야 합니까? 만나다 일반 동사예요. 근데 조동사가 야자가 들어가니까 should를 쓰면 must나 should를 쓰면 되는 거죠. 의조 주동 나에 대한 말씀 조동사만 알면 되는 거예요. Why should I meet her? 하면 돼요. Why should I meet her? 이 골격을 알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까지 이런 영어가 있었나요? 뭐 수백, 수천 문장을 외워야 됐죠. Why should I meet her? 누가 내 물을 마셨니? 누가가 주어네? 지금까지는 다른 주어가 있었는데 그러면 의동나로 말하면 돼. Who? 마셨니는 drank, drunk. 과거로 써야죠. 마셨니니까. Who drank my water? 하면 완벽한 영어다. Who drank my water? 그들은 어제 왜 싸우고 있었지? 진행형이네. 진행형이면은 의비주동 나에 넣어서 말을 해야지. 그러면 why were they fighting yesterday? 하면 되죠. Why were they fighting yesterday? 하면 완벽한 영어가 되는 거죠. 언제 여기를 떠날까요? 떠나다 일반 동사 leave잖아요. 그러면 의조 주동사에 또 넣어서 의조 조동사는 will이겠죠. When will we live here? When will we live here? 하면 되는 거죠. 반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그림은 언제 그려졌? 그려졌나요? 또 수동태네. 의비 주 돈나에 넣어서 뭐라면 when was this picture drawn? 하면 되죠. When was this picture drawn?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그녀를 만난 적이 있니? 과거시 없다 현재시 경험이네. 그러면 의해 주던나 현재 완료에 놓으면 되는 거죠. Has he met her? 하면 돼. Has he met her? 하면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그 어떤 우리말도 영어가 팍 나오게 돼 있는 이런 골격 틀을 먼저 만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공부를 하라는 얘기인 겁니다.
발음도 이후에 신경 쓰는 거고요. 이 이후에 비로소 영어 공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죠. 저는 일식스피에만 여러분들이 반사적으로 구단처럼 나오면 더 이상 말하는 공부는 하지 말고 듣기로 달려가라고 하는 겁니다. 왜? 1대 99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6PA, 6PS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수학으로 치면 9구단이 주어졌으면 내가 9구단이 반사적으로 나올 때까지 내 걸로 만들어 가요. 누가 만들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자, 그래서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kysenglish.com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가격도 있는데 너무 높이 책정돼 있는데 얼마든지 여러분 형편에 맞춰서 맞춰드릴 수가 있으니까 가장 좋은 것은 저하고 직접 이틀 또는 하루라도 저하고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팀을 짜서 저하고 같이 하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내고가 가능하니까. 자, 그래서 김양섭 박사 제 전화번호로 전화해서 상담 요청을 하시면 여러분들 형편에 맞게 그럼 이 기회에 영어가 틀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한번 좋은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